이제 스파인 코렉터를 이용해서 스완 다이브라는 척추의 풀 익스텐션을 유지한 채 락킹하는 동작을 배워보실 건데요. 자, 이 기구 자체는 지금 레더보다는 낮지만 아크보다 커브가 되게 크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매우 크고요. 이때 복부가 풀리지 않도록 매우 잘 봐주셔야 됩니다. 준비 자세는 자, 골반이 배럴의 85도로 엎드리실 거고요. 이때 가능하면 어깨 아래 팔이 손목이 수직이 오도록 해주셔야 돼요. 조금 더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두 손의 넓이는 당연히 어깨 넓이시고요. 이때 손바닥 넓게 다 붙여주시고 겨드랑이 밀고 배 기면서 후 코부터 밀어줘서 신전 만들어주실 거예요. 이때 이렇게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엉덩이를 꽉 조아서 두 다리 길게 뻗어서 바닥이랑 수평 유지해 주실 거고 두 다리는 당연히 어깨를 위로 벌려서 외회로 당깁니다. 엉덩이에서 다리가 에너지 뻗어나오는 느낌으로 들어주실 거고 척추 후. 자, 여기서 마시고 기다리고 자, 내쉬는 숨에 쉐입 유지 위해서 다리 먼저 들면서 팔꿈치 옆으로 구부려 내려와요. 자, 마시는 숨에 머리부터 밀어오고 내쉬는 숨에 다리부터 생각보다 가동범위 매우 크죠? 마시는 숨에 코부터 밀어오고 이때 배 잡아주세요. 내쉴 때 마지막 다리 뻗어서 엉덩이가 아프셔야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마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내쉬기 마시는 숨에 가능한 최대 코 밀어 올라와서 정면 볼 수 있도록 해주실 거고요. 어깨 올라가지 않고 뒤쪽으로 끌어내려 신전 유지 뻗어주시고 천천히 무릎 구부려 뒤로 앉아 체인 스트레치에서 마무리해 주십니다.